엄마가 집을 나가래.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엄마가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우선 독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나이가 찼어요. 제가 이제 느린 구이 33, 만 31. 이제 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엄마가 나가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요 집이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셋이 사는데, 어쨌든 지금 집도 전세인데, 셋이 살려고 하니까 방이 세 개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집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을 찾기 전에 엄마가, 근데 너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나가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살짝, 그렇게 살짝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 안 돼,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캥거루족이야.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여기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동생이랑 저한테 이집 계약이 끝나면 다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여기가 계약이 끝나는 시기와 제 이사 시기가 너무 비슷하면 제가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몇 개월 조금 빨리 이사를 가자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가는 건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더워. 그래, 봄에 가자 해가지고 올 봄에 독립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집들의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우선 저는 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그거 맞나?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3억 이하인가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순위 조건 3억 미만. 두 번째로는 투룸 이상. 세 번째는 신축은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9억으로. 9억으로 가자. 전 9억이 좋아요. 그 9층만이 갖고 있는 그 약간 한국스러운 빈티지함이 너무 좋아요.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캐리어를 맨날 들고 올라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해지기 시작해요. 화장실이 세면대, 샤워기, 변기가 다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면대에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하는 게 싫다. 저는 좀 건식 화장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세 개가 다 분리된 화장실이면 좋겠다. 그리고 세탁기가 화장실에 없었으면 좋겠다. 세탁기가 트롬 빌트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 뷰가 계절감을 느낄 수 있거나 자연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채광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어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원하는 이 디테일들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막 보다가 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뒀고, 보러 가는 날 수정 언니와 성 언니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성 언니 그리고 수정 언니도 나와요. 언니 나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왜? 제 머리 해주시는 분. 아, 왜요? 머리 이상하네.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 너무 길고 약간 철형일 거예요. 내 머리는 어때? 예뻐? 나잘 만지지? 둘이 안 치니까 아 예뻐. 이거 등심 돈가스에다가 새우 피레. 나는 안심 좋아해요. 수정 언니는 다이어트 새우 안 먹음. 못 먹음. 맛있어요? 너 하나 줄까? 바꿀래? 그래.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걸로 줄게. 언니 뭐 하나 먹을래요? 초점이 진짜. 쓰레기라고 말하면 돼. 야, 낮술 하는 양재 술꾼 여자들. 아, 너무 시원해. 알까? 너 인스타 해야 돼? 거의 안 하던데? 아니, 보기는 보지 않아? 알아? 왜? 인스타도 잘안 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없어? 그런 사람 난 멋있어. 그래? 멋있지 않아요? 기분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입꼬리 유튜브 나오려고 그래요, 언니? 한번 나와보니까 좋더라고. 뭐가 좋은데? 좋은 게 뭔데, 언니? 차 있어요? 차 없어요. 근데 이제 면허 따고 있긴 한데 차는 아직 안 살. 상관없어요.
가서 주차할 수 있고. 어. 개고양이는 안 돼. 예, 네, 아, 없어요. 아, 어제 계약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근데 고양이 길러가. 아, 안 된대요? 이게 전세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2억 2천. 캐리어 들고 올 생각하니까 터널. 좋은데? 곰팡이도 없는 것 같고. 신발 잠시만. 불이 내려가는 게 약간 너무 시원시원한데? 여기 간 거야. 그러네. 여기 신발장도 그렇고. 여러분, 저 지금 당근 흔들게요. 아이씨.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해가 다 졌어? 나 집에 빠지마. 이날 하루 종일 집을 한 7개를 봤거든요. 이 첫 번째 집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어서 제가 촬영을 못했고, 그러니까 거의 다막 뭔가 조금 천장이 낮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조금 비쌌고 막 2억 8천 막 이랬고, 뭔가 여기랑 가까워질수록 집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그 첫 번째 집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 물고기 스티커가 주는 그 감성을 못 잊겠어. 뭔가 첫사랑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집 계약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죠. 이제 이 집 내 거다 찜 하려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붙였고요.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과 같이 이제 진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계약하러 가요. 무서워서 엄마 데리고 가요. 아, 떨려. 오늘 이제 그 전세금의 5%를 입금해야 돼서 입지 한도 늘려놨고요. 그 도장 없어도 되는 거 맞겠지? 네, 목소리 써있는데. 부동산 도착.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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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 사시는 데는 끝나서 아니 엄마 집에 나와. 네, 저 독립하려고. 독립하려고. 엄마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라고. 쫓아내셨어요. 네, 나이가 아니요, 너무 이제 저기 애들이 다리, 크니까 다리 힘을 주는 게 좋아. 힘들어. 아, 대, 지네도 힘들고 짐도 많고 이제 뭐 하느라고. 나이가 참아줘. 여러분도 기억했어요. 으악 떨려. 왜? 날 찍지 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쵸. 양자천에 사람 진짜 좋지. 많아요. 좀 무겁히면 난리 났어. 아, 이 짐이 너무 많아, 짐이. 짐이 넓잖아. 맞아요. 그럼 빨리 가, 집에 들어오면. 맞아요. 진짜. 아주 빨리 들어오고 싶을 때. 네. 좋아하는데? 혼자서 뭘, 자기 살림 뭘 들어가면 돼. 저 혼자 좋은 거 하고 있지도. 엄마 꽃사와자 이제 집 괜찮지? 응 꽃사와 집 괜찮지? 꽃사와자고 나 예쁘게 나오게 이제 아니 모자이크 할 거야 엄마 어차피 어, 나한테 좀 괜찮아? 아니야 모자이크 할 거야 너 집 괜찮지? 응 집 괜찮지 물어보는데 계속 자기 얼굴만 봐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계약까지 마쳤고요 부동산에서 주신 서류랑 제가 또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은행에 가서 허그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마 대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허그 버팀목 대출은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이 괜찮은지를 따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될 거예요 라고 거의 확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좀 안심이었던 거는
이 부동산 분들이 이 집주인이랑 엄청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고 이 집주인 분의 부모님도 아는 사이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주인 분께서 이 집을 되게 오래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서류에. 그래서 되게 안심했어요. 네. 뭐 이제 대출만 잘 나오면 저는 무리 없이 이사를 잘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이체를 처음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을 이사 가게 되면 이사 브이로그도 찍고 집금 있는 브이로그도 찍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제 랜선 집들이에 꼭 많이 와주세요. 알겠죠? 그때 이제 이모티콘으로 이제 휴지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재밌겠다. 그럼 여러분 안녕.